근데 본인이 괜히 남의 떡에 커 보인다 보면, 남의 똥이 주저앉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진짜 팬이에요. 감사해요.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요. 왜? 뭐가 신기해? 연예인 보는 것 같아가지고. 연예인? 네. 난 연예인이 아니야. 부당이지. 점을 잘 봐야지. 그치? 근데, 이직 때문에 왔니? 네. 어? 회사 옮기려고? 네. 세 번. 응? 자, 주소 줘봐. 저 경기도. 멀리서도 왔다. 아이고. 끝이야? 네. 응. 이름? 어디 김씨야? 나이. 에? 왜 이렇게 어려? 응? 뭐가 이렇게 어려운 게왜 왔어? 자, 생일에. 응? 생일, 생일. 엄마 성씨. 어디 박씨야? 우리 언니 지금 회사를 지금 그만두려고 해요? 어? 네. 왜? 제가 지금 구청에 다니고 있는데 좀 지루하기도 하고 좀 약간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카페나 이런 거좀 차릴까 생각하고 있어서. 카페? 네네. 우리 삼진데, 응? 언니가 공무원이면은, 구청이면은, 언니 직업도 탄탄한데, 응? 그치? 좋은 직장을 버리고, 회사에서 너 나가라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닌데, 본인이 마음 못 잡고 나오는 거는 바보가 하는 짓 같고, 또 올해 운으로 보면은 당신이 집중을 많이 못하는 한해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괜히, 회사에 충성하기 싫어서 삼천포로 바람난 여자 마냥 그럴 수 있어. 어? 근데 요즘에 경기가 너무 어렵잖니. 근데 본인이 괜히 남의 떡에 커 보인다 보면 남의 똥이 주저앉는 거야. 멀쩡한 직장 놔두고 괜히 네가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나왔더니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다고. 어? 네가 올해는 힘들 수 있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지. 그런데 카페 같은 거나 뭐 요즘 식당 같은 게 반을 차리면 반이 문을 닫아. 근데 경험도 없이 그냥 무대뽀로 마음 못 잡고 그러면은 네 손해가 100%될것 같아. 1000%될것 같아. 아니했으면 좋겠어. 사주에 보면 돈 관리를 잘 못한단다. 응? 네가 좀 풍수기가 있나 봐. 네. 응? 제가 돈을 많이 쓰는 건 아닌데, 뭔가 돈이 항상 안 모여요. 쓰니까 안 모이지. 근데 많이 쓰진 않는데. 응? 네가 안 모여. 쓰니까 안 모이는 거고, 네가 돈 관리를 하시면 안 돼. 엄마한테 맡기든, 딱 네가 쓸 양만 딱 갖고 해야지 너 시집도 가는 거지. 너 그럼 무이푼을 노퍼니처로 시집 가게 생겼어. 선생님 보니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빈몸으로 가야 돼. 응? 본인이 좋은 남자를 만나지 않는 이상은 부자의 아주 부잣집 아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선생님 봤을 때 힘들 것 같아. 어? 제가 결혼을 원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데, 벌써? 네. 근데 그 시아버님이 건물을 그 남편한테 준다 해서 그 건물에서 이제 카페를 차려볼까 해서 얘기를 고민이 돼서 결혼을 해서 하겠다. 물어본 거거든요. 응? 네. 결혼을 해서 해도 네가 하는 거는 좀 아니야. 공무원은 조금 더 하든 아니면 먼 훗날 좀 네가 좀 나이 좀 먹고 세상고에 조금 경험이 많아지면 그때 카페 아니라 응? 뭐 펜션을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은 선생님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임대업을 받는 게 낫지. 어? 그건 아닌 것 같고. 남자친구가 있어? 그러면 결혼 날짜 잡았어? 네, 응? 내년 2월쯤 할것 같아요.
자, 너 봐봐. 남자 줘봐봐. 친구 줘봐봐. 이름이 어디신지 몰라? 네, 어디신지 몰라요. 어, 나이는? 얘네도 너무 빠른 거 아니니? 응. 이 사람 참 똑똑한 사람이고 재물복이 있고 이 부모복도 있어. 어?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올해는 조금 어렵거든? 너도 어렵고 이 친구도 어려운데 네. 이 친구는 계획성이 좀 있는 친구야. 본인처럼 막 중구난방으로 가진 않아. 이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결혼을 하면 네가. 근데 좀 남자를 이겨먹으려는 그거 못된 고집이 있다. 네가 좀. 아, 제가요? 그렇게 하면은 얘하고도 이 친구하고 결혼해서 니네가 3년 안에 산이 많이 또 괜히 부모들 속색일 수 있어. 결혼을 하면 돈 관리는 남자가 좀 했으면 좋겠어. 부자도 아니면서 네가 돈의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 그치? 응? 그리고 이 네 말이 맞다고 막 우겨대면서 네가 사는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 맞아 안 맞아? 맞는 것 같아. 다 맞아서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좀 이 친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 네. 친구가 좀 하자는 대로 하고 네가 오늘 온 이유는 지금 회사를 그만둘까 하고 결혼도 할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 그치? 또 본인이 장사를 해볼까 하는 마음이 웬 떡이냐 하고 시집에서 주니까 네가 그거를 갖고선 너무 너한테 가분하니까 네. 감당이 안 되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망조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는 그만두고 결혼을 해서 잘 살도록 하고 이 남자를 좀 맞춰줘요. 우리 언니가 착하고 예쁜데 뭐가 있냐면 꼬라지가 들었고 네 고집이 있어. 네 고집이 있고 네 말이 맞다고 막 밀어붙이는 게 있어. 그러다 보면 아무리 이뻐도 소박마저 시 어른들이 있으면 저 부모 욕맥이고 예절 범절 하나도 모른다 그러고 아주 막 키웠다는 소리 들으니까 네. 좋은 직장 공무원 구청에 열심히 다니고 네. 결혼해서 축복받아 가면서 애 낳고 살아야지. 그치? 선생님 봤을 때는 아기도 금방 낳겠다. 아, 그래요? 그럼 애는 임신이 언제 정도에? 내년에 가서 결혼식 하고 얘가 네. 삼신이 진을 치거든 지금. 내년 가을 정도에 아기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어. 네. 그러면 또 직장 다니면서 또 육아휴식 같은 거 받잖아. 네, 좋은 네. 직장 다니니까. 그러면 조금 육아휴식 하면서 애 좀 키워놓다가 좀 애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네 거에 전문적인 기술을 조금 발휘를 해서 뭐를 해보려고 해도 그때 하는 게 낫지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그냥 우왕좌왕이죠. 뭣도 모르고 네가 막 덤비려고 지금 너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어. 그거는 너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알았지?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좋은 가정을 조금 이루고 살다가 힘들면 선생님 찾아오고. 네. 알았지?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까지 할게. 네, 감사합니다. 그래, 잘 가. 네.